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항TV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대관령 전망대인데요. 화장실도 있고요. 전광판도 있네요. 교통 안내판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관령 힐링 전망대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안내판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요, 이쪽으로 쭉 보이면 강릉, 예, 강릉 시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왕님이 맛있는 피크닉을 한다네요. 잠깐 가볼까요? 아우, 야, 여왕님. 고속도로에서 맥주 먹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네. 이야. 대왕님은 요거예요. 이거 아니고요? 네. 이거 드시면 저 운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예. 이거 먹겠습니다. 예. 이거 드셔야 돼요. 우리 여왕님 요새 무알콜에, 예, 빠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 간식거리. 아, 마들렌 있네? 네, 마들렌. 아, 저기 여왕님, 마들렌은 이 도수 있는 게 좋대.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드시지 마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이것도 드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커피 있어요? 아니요, 저는 무알콜 먹겠습니다. 자, 커피. 커피 따라보시오. 뜨거운 커피 내려왔어요. 네.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입니다. 여왕님하고 그 지인 여왕님하고 드세요. 나는 그냥 뭐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여기 위치 좀 알려주세요. 여기요? 지금 있는 곳은 대관령 전망대고요. 네. 이쪽으로 쭉 가면 대관령 정상 능경봉이 나옵니다. 능경봉. 능경봉 우리 옛날에 갔었죠? 네. 그리고 쭉 오다 보면 저기 봉우리 있죠? 저희가 제왕산이 되겠습니다. 제왕산. 제왕산. 네. 왕이 살아요? 아, 물어보지 마세요. 네, 재산이에요. 그래서 제왕산, 재산이니까. 그리고 여기로 쭉 가시면 여기가 바로 강릉이에요. 저기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오늘, 예, 네, 너무 좋으니까 맥주 먹고 즐겁게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왕님 거예요? 아니, 저 이거 내게요. 이게 내 거지. 아, 예. 아무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주 안주는 이게 최고예요. 알겠습니다. 네. 야. 네, 저는 이거.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F 한번 때리겠습니다. 여기는 강릉에 있는 대관령 전망대입니다. 알코올은 없지만 맛있게 맥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님, 맥주 이름이 비틀버거야. 비틀버거가 뭐예요? 햄버거 이름이에요? 사행시나 한번 해보세요. 참나, 요새 고문하는 여왕님을 보고 있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네. 비교할 수 없어요. 여왕님의 고문 실력은 트집 잡고 계속 고생시키네요. 사행시 고만해요. 아, 그런가요? 예, 성공했습니다. 더 버드와이저 못지않은 맛있는 맥주인 것 같습니다. 더 거룩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박수! 아니, 술 드시면서 거룩하다고요? 무알콜에 무알콜. 아이고, 여왕님 도수 있는 거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예. 아까 안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방향은 선자령 주문진 강릉 방향입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역시 얘는 여왕님, 다음에 소주 한 컵 먹어야겠네. 소맥하기 딱 좋네. 소맥하기 좋다고? 네. 커피 섞어서 드시면 어때요? 커맥을 한번 해볼까요? 커맥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커맥은 어떨까요? 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에이스를 먹고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강릉 방향의 강릉 전망대, 대관령 전망대입니다. 이게 이름이 뭐예요? 마들렌이요? 마들렌? 어디서 났어요?
이거 저기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행사할 때 고객분들이 파시는 아가씨가 그렇군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준 거예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택배 가능해요. 아니 뭐 깨알 홍보하고 있어요? 네, 전화해보셔요. 저는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여기 멍 때리기 너무 좋네요. 그렇죠. 여기가 네. 무료야 무료. 무료. 네 얼마나 좋아. 아, 자, 그 바람이요. 네. 진짜 이 공기 마시면 네. 10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능경봉 갔다 왔잖아요. 네. 제왕산 언제 갈까요? 조기 제왕산은요. 아무 때나 가면 돼요. 아무 때나? 예. 제 산이니까 제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제왕산이거든요. 짐이 유노하겠습니다. 재산이에요. 아, 그래,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바다가 잘 안 보이는 게 좀 아쉽네요, 그죠? 근데 여기 봐봐 이거. 이 비만 해도 이 하늘을 봐, 하늘. 이 구름. 와, 진짜 위에 자막 안 놓고 싶다. 와. 코끼리 몇 마리가 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럼 물어보기 없기. 예,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강릉 방향으로만 있습니다. 강릉 가는 방향에 네. 이게 강릉 전망대요. 강릉 전망대. 네. 네. 인천 방향 없으니까요. 창고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람 너무 상쾌하고 좋네요. 네, 그러게요. 이 공기는 이제 천만 불짜리. 천만 불짜리? 아, 와. 천년은 더 살 것 같아요. 네. 2층은 안 올라가실 거예요? 아, 올라가야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왕님, 2층으로 올라갑시다. 야, 얘 계단이 말이야, 응? 이게 나선형 계단이라고. 1층에 있어도 시원한데, 네. 2층은 더 시원한 거야. 그렇죠, 예. 네. 추우려고 그러는데요? 추우려고 그래요? 그럼 내려갈까요? 가야죠. 아. 네, 이렇게 2층에, 아, 너무 좋아요. 아, 소나무 봐. 오, 야, 1층하고 또 다른 맛이네. 네, 우리 영님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야. 소나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어서. 네, 그러게요. 영님, 여기 강릉 전망대, 대관령 전망대, 또 와야 되겠다. 그러면 박수. 박수. 미리 박수. 아니면, 이 떠내리세요, 별로. 예, 안 떠내리고 있네요. 예.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게요. 예, 여기 앞에는 카페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요. 아직 카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는 꼭 사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커피는 가지고 오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원래 자판기 있었는데 자판기가 없네요. 양해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앉아서 커피와 식사를 하시는데요. 네, 다음에는 여왕님이 여기서 먹자고 하네요. 또 오자는 얘기네요. 어렵네요. 이야. 그러면 바람은 안 불어요. 안 불어요? 예. 때문에 예. 커피 마시면 좋겠어요. 예, 그럽시다. 그럼 내려갑시다. 내려가기 전에 여기 이쪽 공간도 예. 이쪽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여기 오셔가지고 돗자리 깔고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근데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누구한테 쫓겨나요? 모르죠 뭐. 예. 저기는 형님 그 유명한 선자령입니다. 아, 선자령. 예. 옛날에 있었죠? 그렇죠, 선자령.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일정을 마칠게요. 내려갑시다. 야, 옛날처럼 촬영하네, 여기는. 예, 기분 좋네요. 코스가 같아요. 예, 코스가 똑같네. 예. 여기는 무료 카페입니다. 아름다운 기운을 제공이 되지만. 예. 커피는 제공이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왕님 오늘도 대관령 전망대 리뷰 잘 했네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왕님 대관령 전망대 또 와야 된다 그러면 입으로 박수. 박수. 좋다. 그럼 거기 떠내리시면 돼요. 네. 대왕님 뛰어내리시면. 아, 대왕님 뛰어내려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행작가 대왕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끊임없는 지적한 자리 꼭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죠. 해먹으러 갈 거죠? 당연하죠. 콜 출발. 때 출발. 행복이 가득한 오늘이 함께하는 여행작가 대왕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